네, 안녕하세요. 현중 채널 구독자 여러분, 김현중입니다. 오늘은 팬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셨던 컨텐츠예요. 무료 성격 유형 검사 컨텐츠인데요. MBT인가 뭔가. 총 검사 시간은 12분 내외입니다. 혹 질문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정직하게 답변하십시오. 정직하게 답변합니다. 약속합니다. 가능하면 답변 시 중립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오케이. 자, 1번.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중입니다. 네, 굉장히 쉽게 해야죠. 근데 이거 탤런트 아니야, 너? 아니요. 탤런트 같은데? 아니요. 종종 주변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리는 생각이 빠지곤 합니다. 종종 주변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리는 생각? 전 무시하지 않아요. 눈치를 많이 보기 때문에 비동의. 이메일에 가능한 빨리 회신하고자 하고 지저분한 편지함을 참을 수 없습니다. 완전 동의. 중압감을 받을 때에도 쉽게 침착하게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압감을 받을 때나 굉장히 침착하죠. 이쪽 오세요. 2번? 아니요, 이거. 아니에요? 아니, 중압감을 받을 때 내가 좀 평소 말고 뭔가 사건 사고를 찾았을 때 뭔가 해결을 빨리 하려는 침착한 거. 오케이. 보통 대화를 먼저 시작하지 않습니다. 대화를? 그렇죠. 나 지금 먼저 시작하지 않죠. 순전히 호기심 때문에 행동을 호기심 때문에 행동 많이 하죠, 저는. 달고부터 달고는 맡겨주세요. 기동이. 다음.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 생각합니다. 뭐 어느 정도 동의. 의욕적이고 활동적입니다. 동의.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상대방을 불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동의.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정당화시켜야 할 것만큼 다른 사람에게 나를 뭐 강요를 하진 않잖아요, 제가. 그잖아요. 괜찮죠? 티는 좋다고? 아니, 괜찮죠, 그냥. 아, 괜찮죠? 괜찮죠? 예. 솔직히. 예. 그죠? 비동의. 집과 업무 환경이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저 잘 정돈되어 있죠? 네. 오케이, 동의. 주목받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비동의. 주목을 받아야지.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어느 정도 동의. 보통 여행 계획을 철저하게 세운다. 저 되게 철저한 편이죠? 여행 계획. 아, 뭐요? 그냥 와서 바로 숙소에서 이렇게 한 거죠. 아, 그래요? 계획 같은 거는. 오케이, 비동의. 감정의 기복이 심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동의. 토론 시 사람들의 민감한 반응보다 진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나 동의. 나 진실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거의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 비동의. 나 어떤 영향을 주지 완전 생각해요. 업무 스타일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기보다는 그때그때 몰아서 처리하는 편입니다. 아, 이거는 나는 되게 조직적이게 하지 않아요? 그죠? 완전 동의. 종종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동의. 너무 부러운 사람들 많아. 재밌는 책이나 비디오 게임이 종종 사귄 모임보다 낫습니다. 아, 비동의. 책은 제일 재미없지. 계획의 수익과 이행은 모든 프로젝트에서 가장 완전 동의. 종종 자연 속에 거닐고 있을 때 생각이 생겨납니다. 완전 동의. 상대방이 이메일에 재빨리 회신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말실수를 했는지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뭐 국립? 부모로서 자녀가 똑똑하기보다는 착하게 성장하기 바랍니다. 완전 동의죠. 다른 사람들이 본인의 행동에 영향이 주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비동의. 꿈이 현실 세계와 사건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꿈이 현실 세계와 이게 뭔 소리지? 꿈 아니야. 현실 세계랑 꿈이랑 다른데 어느 정도 비동. 금방 새로운 직장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완전 못해요. 그죠? 저는 사람들과 빨리 안 친해지잖아요. 주의 깊게 미리 계획하기보다는 즉흥적으로 움직입니다. 완전 정장을 요하거나 역할급 활동을 수반하는 사기몸. 아, 완전 싫어. 종종 비현실적이고 터무니없지만 흥미로운 생각을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맞아. 나 좀 흥미로운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업을 하는 경우 충실하지만 실적을 못 내는 직원을 해고하기를 어려워합니다. 우리 회사에서 해고한 사람 없는데. 동의. 종종 인간 실존에 대한 이유를 생각합니다. 인간 실존에 대한 이유? 인간이 사는 이유?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 그걸 생각을 많이 하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일반적으로 가슴보다 논리가 더 중요합니다. 가슴이 제일 중요한 거죠. 논리 어느 정도?
동의. 선택을 고려하는 것이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선택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야. 고려하면은 늦어. 친구가 어떤 일로 슬퍼할 경우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을 제시해 본다. 정신적인 지지. 아니야. 비동의. 현실적으로 얘기해 줘야 돼. 그죠? 내가 이 순간 왜 해줬어? 아 몰라. 너무 힘들어. 내가 뭐 실수했나? 아니야. 네가 싫은 거야. 네가 싫은 거야.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현실적이잖아요. 그죠? 진짜 울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어? 아, 막 울어요. 막. 아, 왜 지금 나 힘들어서 나 죽을 것 같아. 그냥. 야, 죽지 않아. 넌 앞으로 잘 살 수 있어. 저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아, 되게 많네. 일정표를 만들어. 나 일정표 잘 만들죠. 막 스케줄표 이런 거. 그죠? 나 이건 최고인 것 같아. 사실이 뒷받침되는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견해가 존중. 저는 다양성을 좋아해요. 의견의 다양성과 인간 존엄의 다양성. 그 사람만의 취미, 그 사람만의 그 인격을 되게 존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 후에야 에너지가 넘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 피곤해. 어느 정도 피곤해. 종종 물건을 제자리에 두지 않습니다. 약간 비동의. 아니야. 비동의야. 나 물건 제자리에 갖다 놓는데. 그, 아니 그거 아닌데. 나 왜 물건을 잘 갖다 두지 않아? 없어지는 거 많더라고. 아 그래? 그럼 동의. 스스로 정서적으로 매우 안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난 어느 정도 동의. 정서적으로 언제나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와 계획이 머릿속에 넘쳐난다. 그쵸? 저 언제나 새로운 걸 추구하잖아요. 대체적으로 상상보다는 경험에도 그치 경험 무조건 경험이 중요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지나치게 신경 씁니다. 뭐 어느 정도 동의. 방에 사람들이 가득 찬 경우 방의 중앙보다는 벽 가까이에 자리한다. 사람들이 가득 찬 경우 방에 그치 나 병을 쭈그리는 거 좋아하지. 시간이 부족할 때까지 일을 미루는 경향. 나 일을 미루진 않아요. 그죠? 비동의. 권력을 쥐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의 호의를 얻는 것이 더 보람있다고 생각합니다. 나 권력은 별 필요 없어요. 동의. 항상 책, 예술 또는 영화, 색다르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오케이. 종족, 사회적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행동한다. 나 주도적인가? 네. 알겠습니다. 당신의 성격 유형은 선의의 옹호자. 마음은 57%가 내향형이네요. 에너지는 직관형이래요. 64%. 본성 원칙주의형. 전술은 계획형이에요. 자아는 신중형. 선의의 옹호자형은 가장 흔치 않은 성격 유형으로 인구의 채 1%도 되지 않대. 뭐야? 나름 고유의 성향으로 세상에서 그들만의 입지를 확고히 다집니다. 이들 안에는 깊이 내재한 이상형이나 도덕적 관념이 자리하고 있는데 다른 외계형 사람들과 다른 점은 이들은 단호함과 결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이상형을 꿈꾸는데 절대 게으름 피는 법이 없으며 목적을 달성하고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미치고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이행해 나갑니다. 종종 구조작업이나 자선활동을 하는 곳에서 쉬이 볼 수 있는 이 유형의 사람은 다른 이들을 돕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여깁니다. 아, 그치 나 다른 사람 많이 도웠지 돈 많이 빌려줬지 자선활동이지 뭐 그런 것도 나긋나긋한 목소리 뒤에는 강직함이 숨어 있으며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할 줄 알고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지칠 줄 모르고 투쟁한대요. 강한 의지와 분별력이 있는 이들은 단순히 개인의 이득을 취하는 데 이를 활용한 것이 아닌 그들의 창의적인 상상력과 강한 신념 그리고 특이한 섬세함으로 균형을 이루는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평등주의나 인간 업보와 같은 관념에 관심이 많은 이들은 세상에 해악을 끼친 사람 마음을 녹이는 데에는 진정한 사람과 인간애보다는 더 좋은 것은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맞아. 내가 그래요. 옹호자형 사람은 다른 이들의 감정을 섬세히 잘 살피며 다른 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주길 바랍니다. 이는 때로 이들이 단 며칠간만이라도 혼자 있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맞아요. 저는 굉장히 혼자 있는 걸 되게 좋아해요. 막 활발해 보여도 저는 혼자만의 시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일 충격적인 건 세상에 제 1%도 없는 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동감해요 이거에 대해서. 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요? 네, 내가 흔하지 않다고요? 이런 사람 없으니까. 왜요? 내가 이런 사람이 난 진짜 내가 지극히 평범하다 생각하는데. 그건 다음 편. 꼰대 테스트에서 한번. 꼰대 테스트에서 한번. 아빠 꼰대 가는 걸 보여줄게. 아빠 꼰대야?
낫 되는 말이야. 근데 컴온!